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또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특권과 월권의 사용에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기 원합니다. 권리가 있는데 권리가 이 권리 중에 어떤 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 이걸 특권이라고 그러죠. 특권. 예. 제가 만약에 청와대의 비서실장이다 그러면 청와대를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아무는 못 들어가잖아요. 청와대 들어가면 경비 경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내가 비서실장이면 들어가죠. 특권이 있는 거죠. 예, 비서실장이. 특별히 대통령의 아들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대통령 아들은 못 들어가요? 아버지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의 아들이 자꾸 들락날락해서 뭔 일을 벌였다고, 그래서 소 대통령이라 그의 아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뭐 일하는 일터에 뭐 자식이 들어가는 건 큰 잘못은 없죠. 이거 특권이죠. 이런 특권. 그런데 특권이 월권,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닌 것을 이용해서 착복하거나 뭐 자기가 나쁜 일을 하거나 또는 자기를 위해서 뭐 이렇게 쓰게 될 때는 월권이 되는 거죠. 월권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권과 우리 인간에게 특권과 월권이 있는데 특권은 잘 써야 됩니다. 뭘 써야 된다고요? 특권을 써야 돼. 자, 하나님의 자녀면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기도 안 한 사람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안 하면 바보다. 뭐라고요? 바보예요. 예. 조기금 사모님 어디 갔어요? 물 좀 주세요. 저기. 자,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뭐예요? 이거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는 특권이에요. 예? 하나님 자녀가 되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는 그 순간에 우리의 없던 아버지가 한 분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없던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 영적인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 육체의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우리 아버지지만, 그러나 이 육적인 탄생을 했지만 영적인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게 된 거죠. 아버지 한 분을 더 두겠어요. 그런데 이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 아버지. 할렐루야. 어우, 대단한 아버지를 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아버지를 두게 돼서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예요. 창세기 17장 1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모든 것이 능한 하나님.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버지께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한 권한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권한인데 이 권한을, 권리를, 권세를 우리가 넘어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넘겨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쓰는 권한도 뭐 무한대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권한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그 권한 한도 내에서 써야지 그 한도를 벗어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믿는 자의 권한이 뭔지 볼까요? 자, 마가복음 16장을 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읽고 그 다음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 전파의 특권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특권, 방언을 말하는 특권, 뱀을 집어올리는 특권,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는 특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치료하는 특권, 다섯 가지 특권이 또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일종의 의무입니다. 의무. 자, 복음 전파는 뭐라고요? 의무에 더 가까워요. 특권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특권은 특권이나 그쪽은 의무에 가까운 특권이라 한다면 이 17절, 18절에 나오는 다섯 가지 특권은 우리에게 권리, 자랑스러운 의무라기보다는 쓰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안 쓰면은 바보고. 쓸래요? 안 쓸래요? 할렐루야. 네. 써야 돼. 이 쓰라고 준 것을 안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쓰라고 주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쓰라고 준 특권을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특권을 이용할 수 있느냐? 다섯 가지 특권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믿는 자들일까요? 여기에 믿는 자들의 믿는이라는 것은 분사 과거 능동태예요. 이미 믿은 자들. 뭘 이미 믿은 자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겠죠. 이미 믿은, 지금 믿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믿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었던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오게 될 건데요. 이 따라오게 된 것은 직설법 미래 능동태입니다. 후에 이렇게 이미 믿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미래에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 따라온다는 이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 좋죠. 안 누리면 뭐 볼 수 없죠. 예. 네. 이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갔는데 3일 동안 쫄딱 굶었다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맛있게 뷔페로 음식이 준비됐는데 저걸 사먹으려니까 돈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3일 동안 쫄딱 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예요? 그 뱃삭에 다 들어가 있더래요. 그것이 음식값이 뱃삭에 다. 그러면 그 3일 동안 뭐 했어요? 특권을 누리지가 못했죠. 특권을 누리지가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특권을 누려야 돼. 우리가 어쩌다 보면 무슨 VIP 회원권이 있으면 그 특권이 있거든요. 예? 공항에 갔는데 VIP 무슨 카드가 있으면 특권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커피도 마실 수가 있고요. 음료수도 막 있어요. 거기 가면은. 예. 그래서 그 특권이 있습니다. 모르면은 있어도 활용을 못하죠.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이런 특권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특권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하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와 마지막입니다. 중간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자 이런 특권도 있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이 제자들, 열두 제자들에게 허용한 특권은 이 두 가지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질병이 뭐 때문에 생깁니까? 질병이? 바이러스, 병균 때문에 생기죠. 감기다. 그러면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는 몇 종이나 있어요? 3천 종이나 있다잖아요. 그게 일평생에 똑같은 감기는 안 걸린대요. 왜? 한 번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감기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이 감기 바이러스 오면 그대로 잡아서 먹어서 백혈구가 잡아먹어가지고 없애버리니까. 그런데 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바이러스를 폭파시켜서 없앨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제조하는 데 일주일 걸린답니다. 우리 몸이 일주일 걸린대요. 그러니까 감기가 예전에 내가 들었던 감기가 오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뭐 감기가 힘을 못 써요. 죽어버려. 바로 가서 폭탄 있으니까 폭탄 갖고 와서 그냥 터뜨려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들어온 감기는 감기 안 걸려요. 그런데 감기에 걸린 감기는 일평생에 단 한 번 걸리는 감기 아시겠죠? 근데 그 감기가 들어온 그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그걸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정보를 대뇌에서 받아가지고 폭파시킬 수 있는 이 녹여버리는 거죠. 들어오면은 그것을 만드는데 딱 일주일 걸린다는.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일주일은 가는 거예요 무조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일주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감기에 걸리지 않는데, 이 감기에 걸린 감기는 질병인데, 감기는 뭐 때문에 걸린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그래서 질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감기나 병균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해를 끼치는 병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것은 이제 전염병. 그렇죠? 전염병. 그 다음에 감기. 이런 것들은 밖에 있는 것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간의 그 병 치료에서 가장 쉬운 치료가 뭐냐면 밖에서 들어온 놈을 때려잡는 것은 제일 쉬워요. 밖에서 들어온 놈을 때려잡는 건 쉬워요. 그래서 감기나 전염병 이런 것은 때려잡기가 쉽습니다. 예, 밖에 들어온 놈. 그런데 병이라는 것이 내 몸이 고장나도 병이 되잖아요. 자, 무릎에 물이 안 들어가가지고 무릎에 아니 저기 영양 저 피가 안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안 들어와서 물이 차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관절염이라고 그런가요? 예, 무릎에 물 차는 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물 차는 병이에요? 아니, 물 차요. 네? 그게 물 차는 것이 그 무슨 병이래요? 그것도 좌우지간 의사가 병은 병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걸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 몸이 고장난 거죠. 내 몸은 수족의 세포로 모세혈관으로 정맥, 동맥이 있는데 그것이 세포마다 하나다란 이런 혈관이 돼가지고 고리가 피를 통해서 그 핏줄을 통해 가지고 영양분도 들어가고 가스도 잘못 가스는 빼오고 그래서 호흡을 통하여 코로 나가고 좋은 것은 산소는 다시 집어넣어주고 위에서 이렇게 이게 죽을 만들어서 소장으로 보면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해 가지고 그 피 속에 넣어 가지고 심장이 팍 박동을 해서 택배를 해 가지고 각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핏길이 나중에 이 그 끈적끈적한 액체로 말미암아 콜레스테롤 이런 걸로 이런 혈전이나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이 모세혈관이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 막게 되면은 적혈구, 백혈구 영양분이 그리를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막혀버리면 물은 통과할 수 있으나 영양분은 못 통과하고 백혈구, 적혈구가 못 통과합니다. 그럼 물만 통과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무릎에 물이 차는 거예요. 산소도 안 들어가고 영양분도 안 들어가고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백혈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물을 주사기로 빼는 거죠. 그럼 물을 주사기로 빼면은 무릎 속에 있는 예, 물을 주사기로 빼면은 또 물 안 찹니까? 또 차죠. 그러니까 물이 못 들어가게 했던 그 모세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산소가 들어가고 영양분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지 물 뺀다고 안 차냐고 또요. 제가 지금 의료학 강의가 하는 시간이 아닌데 지금. 그런데 이것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고장난 거잖아요. 그렇죠? 내 몸이 고장나서 병이 드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가장 안 좋은 것인데 내 몸에 나쁜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암세포예요. 암세포. 하루에도 암세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모른대요. 네. 그래서 내 몸이 좌우지간 제대로 무시 안 맞아지면은 제대로 맞아지게 되면은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데 그래서 내 몸에 암세포 안 생기는데 내 몸에서 암세포를 잡아보지 못할 환경이 되면 암세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고장나서도 질병이요. 나쁜 것이 생겨서 내 몸 자체에서 생겨서 이것도 안 좋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그랬는데 이 병든 자를 치유했을 때는 방금 얘기한 세 가지 있죠. 외부에서 침투한 병균 바이러스를 때려잡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몸에 고장이 나가지고 더 이상 이게 쓸모없게 되어서 문제가 일으키는 거. 세 번째는 내 속에서 악한 이 암세포 같은 것이 자라가지고 나를 만들게 하는 이런 걸 다 때려잡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는데 주님께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세포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 게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 눈이 시신경이 발달 안 해서 눈이 못 보고 귀가 안 들리고 뭐 입을 말을 못하고 혀가 짧아서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셔. 이건 장애임이에요. 장애. 고장난 게 아니라 장애. 아예 발달하지 않은 거. 이런 것도 주님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 거기서 좀 더 나가면은 죽은 자도 살려버려요.
여기까지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죽음까지 살리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명령할 수가 있는 거죠.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고 또는 기도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 특권을 통하여 우리는 건강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히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쩌다가 된 거예요? 네? 우리 믿는 사람이 건강히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쩌다가 되는 것입니까?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했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자, 마태복음 10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권능이 아니라 권세, 엑수시아, 권세, 오사르티입니다. 영어로 오사르티. 권세를 주시니라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준 거죠. 두 가지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아까 약한 것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몸이 점점 암이 걸려가지고 약해질다지, 무시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점점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자 우리가 이 허리에 골수가 뭐 없어진다지 뭐 이런 거, 이런 약한 거, 그 다음에 발달하지 않은 이런 거 모든 거, 그래서 병만이 아니라 약한 거 이런 것까지 다 고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을 또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다니까 우리는 이것을 써먹어야 됩니다. 안 써먹으면 어떤다고요? 네? 뭐 병하고 사셔야지 뭐 어쩔 수 없죠. 써먹어야 되죠. 귀신하고 사셔야지 뭐 어쩔 수 없죠. 귀신하고 사셔야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큰 권한인데,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에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요청하는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말씀 하나 찾아보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믿는 사람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네? 뭐 하나님 아버지를 안 두고 싶으면 뭐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러나 믿었으면 예, 천지의 창조의 전능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거니까 아버지께는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24절 1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합니까? 23절 그 위에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야, 여기 뭐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요? 아버지께 구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데 이 아버지에게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아니 자식에게는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그 범위나 내용이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입니다. 따라하시고 싶다.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버지한테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한테 이건 안 하고 이건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이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요구할 수 있는 기도의 권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써먹으면은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고 안 써먹으면은 뭐 그대로 사는 것이고 뭐 예. 병들어 사는 것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데 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권한. 그러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예, 치유하게 될 때 그때의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통하여서도 많이 합니다. 병든 것은 물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낼 때는 단 한 번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로서 가진 자에게 주신 권한을 주셔가지고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뭐 귀신은 떠나 가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귀신을 쫓아낼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권한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쫓아냈을 때,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질병 자체를 꾸짖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이 질병은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나 아니면은 내 속에서 나쁜 것이 발생한 것은 꾸짖을 수 있습니다. 꾸짖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을 치료하거나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낼 때는 명령으로 써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할 수 있다.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명령할 때는, 자, 귀신을 쫓아낼 때는 어떻게 쫓아내야 될까요? 1. 귀신님 나가주세요. 귀신님 있으니까 내 몸이 힘들어요. 귀신님께서 나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귀신님 나가주세요. 그래야 될까요? 귀신아 나 나가!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될까요? 네? 강력하게 꾸짖으셔야 되죠. 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귀신을 쫓아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정사정 봐줄 게 없습니다. 귀신한테는 꾸짖어야 돼, 일전에. 자, 35절 누가복음 4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세,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은 꾸짖어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귀신을 쫓아낼 때는 욕을 해도 되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욕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귀신 이 새끼야. 이놈 새끼. 내가 어디서 시키지? 이놈의 새끼. 해도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김명환 집사님 할렐루야. 귀신한테는 이 새끼 저 새끼 쓰세요. 인정사정 봐줄 게 없다니까. 귀신을 대우하려고 우리가 귀신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귀신한테는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됩니다. 어? 누가 그랬냐 하면은 정병지 목사가 했다고. 너무 그러지는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새끼 저 새끼 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는데 자우지가 음이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음이 꾸짖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꾸짖자 이 말이에요. 나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가! 꾸짖는 자세. 아시겠죠? 예? 이 새끼 저 새끼 김명현 집사는 하세요. 김명현 집사 하시고 다른 사람은 하지 마시고 김명현 집사는 하세요. 그냥 한 것이 더 잘 나갈까요? 안 하는 게 더 잘 나갈까요? 귀신이요, 욕을 하면요, 더럽다 그러고 나갑니다. 이놈 새끼, 너무. 그래, 나간다. 그리고 귀신도 욕하고 나간다니까요. 어쨌든, 귀신은 음이 꾸짖어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는 것을 인정사정 볼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주님께서 이루어질 거니까, 겸손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귀신을 쫓을 때는 간절히, 나가주시면 좋겠는데, 아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해봅시다. 시작! 나가! 네, 다시 한번 시작! 나가! 네. 이 새끼 나가! 자, 김명현 씨 시작! 인정사정 볼 것이 없어요. 귀신은 저한테 인정사정 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괜찮습니다. 예. 때로는 워낙 이 강한 놈이 있으면은요, 저 귀신도 인격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귀신도 인격체. 쉽게 말해서 무한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사람이 아주 잔인하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할 때에 그 놈도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간절히 바라는 자세로 하면은 간절히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귀신 올 때들은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병 중에서 꾸짖는 질병이 있어요. 병균이 있을 때는 꾸짖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은 전염병이죠. 전염병은 바이러스가 감염된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열병을 꼴 갈릴루야. 그때도 열병 이 새끼 해야 돼요. 그냥 그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9절 오늘부로 병원에 안 가신 거 그 함상금 내세요. 이제부터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자, 누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병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병 자체를, 그러니까 병을 고치게 될 때, 병을 고치게 될 때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꾸짖어서 떠나게 해야 돼. 왜? 원래 그 사람 것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기랄지 또는 여기에 뭐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입이 막 쥐자리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꾸짖어야 돼. 내 것이 아니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게 나쁜 것이 기생 붙은 거 아니에요? 예? 기생질하러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꾸짖어야 돼. 열병을 꾸짖어야 돼.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은 나가도록 해야 돼.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네가 남의 집에 지금 기생하러 들어왔으니까. 열병은 바이러스니까, 병기니까 꾸짖어야 돼. 열병아, 떠나, 가라! 열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떠나, 가라! 또는 열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죽어라! 꾸짖어야 되는 거야. 꾸짖어야 돼. 감기가 들어오면 어때요? 감기야, 떠나, 가라! 너의 있을 것이 아니다. 떠나, 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온 병을 일으키는 요소에서는 떠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몸이 고장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수술을 해갔는데 다리가 안 펴져. 하나가. 아시겠죠? 다리가 하나 안 펴져요. 그럼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하나 안 펴져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서 수술했는데 다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치료하는 사람이 있고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치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는 믿음도 많이 가미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이 발을 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믿음 있는 사람은 현장에 나왔을 때 발을 펴라 하면은 펴는 거예요. 베드로가 치유할 때 보면은 그 믿음이 있음을 보고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손을 잡아 이렇게 하면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말만 할 뿐이죠. 지금 병을 치료하는데 이때도 병은 병이잖아요. 나면서 앉은뱅이 된 것도 병은 병인데 이것도 어떻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자기 안에 고장난 것은 대부분 다 자기의 믿음이 있어야 치료가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을 치료했다잖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에 가서 돈을 얼마나 들머지고 가서 안수를, 특별 안수를 몇 번을 받는데도 못 고친 사람을 제가 이제 상담한 적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못 고친 사람이 있겠어요? 옛날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못 고쳤어요. 못 고쳐. 왜 못 고치느냐?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고장난 것은. 병균은 그냥 막 명령해야 돼. 명령하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고장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안 돼. 그 사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허리가 다쳐가지고 휠체어 일로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휠체어 앉아서 왔어요. 그런데 병자를 치유하신 분이, 자, 이제 믿음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탁 이렇게 했는데, 못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고쳐야 되느냐? 그 고치를, 나는 당신이 말씀만 하면 나는 지금이라도 행동을 한번 옮겨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들어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 이 자를 치료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를 볼까요? 베드로가, 3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향하여 눈여겨보고, 이게 원문입니다. 그를 향하여 눈여겨보고 이르되 너는 우리를 보라, 단번에 보라 라고 하니, 말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주의를 집중하거늘. 그러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현재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거 일어나라 걸어가라는 것은 명령법 현재형입니다. 둘 다. 그건 뭐냐면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려고 하지만 안 일어나려고 하는 자기의 몸의 상태를 그대로 놔두지 말고 일어나려고 예를 써보라 이 말이고요. 걸어가지 못하도록 걸어가려고 보려고 예를 써라 그 말이에요. 이 원문에 이 명령법 현재라는 뜻은 과거라는 것은 아니 단번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단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이 고장났고 장애나 고장난 것들은 내가 믿음으로 그 명령을 했으니까 그대로 될 줄 믿고 내가 움직이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제 우리 안에 내 안에 나쁜 것이 스스로 발생해서 암병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내 몸에서 스스로 발하는 이런 것들도 명령을 좀 해야 돼. 암병은 떨어져 나가라. 암병은 녹아 없어져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명령을 하고 또는 선포를 해서 또는 선포라는 것은 이런 거죠. 예, 나았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는 선포입니다. 아직 나아지 않았는데 나았느니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선포예요. 이미 선포라는 것은 되어질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그대로 되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선포예요. 명령은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옮겨보라는 게 명령이지만 선포는 끝! 이게 주어져서 이미 결과가 어떤 상태인 것을 미리 알고 믿음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명령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명령과 선포하는 방법이 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서 간절함으로 겸손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니까. 그런데 이 특징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자연 만물을 위해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그것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하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대해 할 수 없지만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고 권세를 위임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그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나 좌우지간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귀신한테는 절대 사정액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귀신한테는. 귀신은 어떻게 해요? 낙하!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이 새끼! 우리 김영환 집사님. 욕까지 해도 그냥. 아주 무한당하게끔 해야 돼요. 귀신은. 절대 인정사정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 몸에 붙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질병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은 그냥 쫓아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데 질병을 치르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에서 꾸짖어서 나가게 하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을 이용해서 행동을 옮기도록 명령하는 것도 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치유된 상태를 미리 얘기하는 거죠. 응? 그리고 어떤 것은 예수님께서 할 때는 믿음 자체를 축복해요. 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다고요.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병자를 치유할 때 믿음이 중요한데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질병이나 귀신은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나 또는 이게 외부에서 침투한 피부병이나 뭐 이런 외부에 침투하는 게 있잖아요.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으면 그럼 꾸짖어야 돼. 막 사정 없이 꾸짖어야 돼. 그래야만 이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와 명령과 성포의 자세 태도와 그 다음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명령어는 명령과 선포에 관하여 자 월권과 특권에 관한 그 예와 예증을 내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이것이 맞는 것인지를 들어보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단마다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치유가 넘쳐날지어다. 이것은 명령과 선포죠. 그렇죠. 그런데 명령입니까? 선포입니까? 선포에 가깝죠. 미래 되어질 일들을 미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선포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런 선포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하잖아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단마다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치유가 넘쳐날지어다.
이것은 기도해야 될 일입니까? 명령해야 될 일입니까? 기도해야 될 일이죠. 주여 이 강대상에 이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병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아까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29절부터 31절에 나온 것처럼 기도를 해야 돼. 병든 자마다 낫게 하시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사가 나타나서 처음 온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얘기지 선포할 내용은 아닌 거죠. 또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교회들마다 새신자는 몰려들지어다. 뭐라고요? 새신자가 몰려올지어다. 아멘이에요. 우리 그냥 권사님 그냥 무조건 좋은 거니까 새신자는 좋은 거니까 새신자는 몰려올지어다. 이건 이것은 이제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새신자가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새신자가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여 새신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새신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게 하는 거죠. 네, 그러지 새신자는 뭘 열지하다 쓸모없는 선포예요. 명령이요. 아시겠죠? 그게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마다 회개와 새로운 결단은 일어날지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교회마다 회개와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네? 회개하는 일과 회개할지어다는 맞는데 회개하는 일과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지어다 발생할지어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여호수아서 얘기를 했잖아요. 해와 기본 위에 머무르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했는데 그것을 해와 달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멈춘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능자께서 붙잡아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하는 일과 새로운 결단은 일어날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지 선포할 내용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많이 나가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과 명령을 선포하는 일을 구분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자기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막 얘기하고 있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좀 더 나아가면 어때요? 나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천사야 이 동탄에 있는 모든 물질을 이 교회로 가져올 지하다. 맞아요? 들려요? 동탄에 있는 지금 예수는 믿었으나 뭔데 그 집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가고 정하지도 못한 사람은 동탄 명성계로 들어올 지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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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부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 그러니까 사람을 제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우리 교회에 붙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것도 기도할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리 해도 월권 행위가 없습니다. 기도는 오직 특권밖에 없는 거예요. 월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과 선포는 제한된 영역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월권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하나님을 부려 일하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권한이 믿는 자에게 권한이 있어요. 저는 그 권한이 권한 이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신을 쫓아내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거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권세가 있어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귀신을 초점 박살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귀신아 떠나가나 안 떠나가면요 이 불칼이 나와가지고요 귀신을 막 찔러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왜? 우리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아마 프로그램화 시킨 것 같아요. 왜? 그 위임된 권세니까. 근데 이건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귀신 할 때 간절히 좀 간절히 나가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보고 안 간다니까요. 단호하게, 단호하게. 그래서 이 특권과 월권을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 기도는 특권만 있다. 월권이 없어요. 왜? 모든 게 간절히 주님께 아뢰는 거니까. 그것은 결정을 하나님이 할 거니까 다. 해줄 거니 안 해줄 거니 다. 그러나 명령과 선포는 우리에게 위임된 것만 해야지 위임되지 않는 것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명령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이 있다는 거. 할 수 있는 명령은 귀신에게 그 다음에 질병에게는 꾸짖어서 할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실천에 옮긴다고 하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 나도 하리라. 이건 맞아요? 틀려요? 어? 예수님이 하셨으니 나도 하리라. 그러면 이건 맞아요? 틀려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에? 예수님이 하셨으니 나도 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하고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 나도 하리라. 자기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라. 무화과 나무에 다시는 열매가 맺지 말라고 창조주니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것은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허용하실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번이나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 일상적인 일반적인 일은 아닌 거예요. 그냥 없다고 봐야 돼요. 가능은 하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내가 하는 일할 때 이 하는 일의 원문을 보면은 여기에 하는 일은 직설법 과거가 아닙니다. 직설법 현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일들이에요. 지금 예?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을 깨우치고 이런 일들이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했던 일을 내가 저기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무슨 나무를 대해서 명령하고 바람과 바다에 대해서 명령했던 일을 나 더 큰 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문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이라니 하는 일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에요. 현재 하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만 복음을 전파했지만 베드로는 몇 명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5천명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거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원문에 따른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할 수는 있는 영역은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다는 아닌 것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제자들이 하셨으니 나도 하리라. 이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했는 것은 나도 하리라. 이건 가능해요. 제자들이 하는 일은 위임된 것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령과 선포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마음껏 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명령과 선포할 때는 월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주님이 내게 위임된 것만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제가 교회 공동체가 선포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 교회 구성원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하면 아니게 돼버린다고 하는 것도 특별한 명령과 선포의 권한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죠. 이런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많지 않았어요.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가능한 일은 가능한 일이에요. 예외적인 경우지만. 그래서 가끔가다 주님께서 어떤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 있지만 두 가지만큼 확실하다. 귀신을 조절하는 것과 질병을 고치는 일. 이것은 마음껏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해도 결코 권한 월권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했다고 그러는 것이지. 아시겠죠? 그것은 목적은 뭐예요? 전부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 있어요. 전부 복음 전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관련됐지 자기를 높이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할 수는 있지만 위임된 권한을 쓰기는 쓰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자랑하는 데 쓰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잘 써서 우리가 월권과 특권을 조화롭게 잘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과 그리고 그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특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지만 명령과 선포는 제한된 영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죄와 귀신과 마귀로도 벗어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에만 쓰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마음껏 써서 악한 마귀에 시달린 자를 자유케 하소 복음을 듣고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저희들 열심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단호하게 담대하게 해서 귀신의 모든 세력도 자유케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